명이 있어서 왔는데요. 저희 회사 식구 모두들하고 가족 사진처럼 사진 찍게 되었어요. 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예쁘게 찍고 매거진, 좋은 매거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FNC 매거진 독자 여러분. 저희는 FNC의 귀염둥이 상큼한 막내 곽동현, 이한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찾아온 곳은 바로 FNC 가족들이 모두 모여 촬영을 한다는 더 FNC 매거진의 촬영장인데요. FNC가 창립한 이후 처음으로 FNC 가족들의 가족 사진을 찍는 아주 의미 깊은 날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FNC 첫째 FT아일랜드 선배님들을 비롯하여 CN블루, 송은이, 오원빈, 박광윤, MC분홀, 준일, AOA, 송세현, 수진, 그리고 저 한나, 동현 오빠까지 모두 촬영을 위해 준비가 한창인데요. FNC 가족들의 설레는 첫 촬영기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뿅! 안녕하세요. 누구 하지? 짠! 저랑 같이 뮤직비디오 찍으셨거든요. 이분도 절 찍으시겠죠? 저는 절 사랑하기 때문에 절 쓰겠습니다. 열심히 하자, 함께. 제 선물 왔네요. 선물? 우리 선물이랑 한솥밥을 먹게 돼서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우리 적금 하면은 가져가시야. 마음에 좀 잡고 있지? 민혁이를 위한 드럼 적금을 제가 하나 들어놓고 있거든요. 네. 이제 사람이 자꾸 얘기하면 이렇게 이루어져요. 네. 민혁이 언제 보나. 아, 진짜 메뚜리한 때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진짜 되니까 엄청 신기해. 왜냐면 CN블루가 제가 라디오 할 때 첫 방송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모든 방송을 통해서 첫 방송이면서 제가 그때부터 진짜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너무 첫 방송이니까 되게 떨려서 말을 못했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은혜를. 아. 은혜까지는 네. 무슨. 네. 아무튼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정말 큰 선물입니다. 준이엘이 AOA가 아니냐 라는 소리 많았죠? 사실이에요? 누구 적죠? 누구하지? 저는 AOA 지민 언니를 적었는데요. 1년 동안 여자 연습생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막 외로워하고 남자 오빠들 사이에서 막 되게 좀 다 친하긴 했지만 좀 위축되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제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여자 친구가 처음 생겨서 되게 제가 의지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되게 좋아하고 잘 따르는 언니예요.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저는요 저를 썼는데요.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 쓰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네, 이프탈랜드고요. 여기는? MC분홀이고요. 네. 여기는? 진짜 개인적으로, 네? 저는 CM분홀. 아, 역시 자기 난 아니까 말 안 된다, 이거. 잘난다. 저는 MC분홀의 전근화고요. 지금 멤버 한 분이 지금 군대가 있어가지고. 견우 형님이죠. 굉장히 외로운 상황인데, 그래도 부탁해 좀 촬영을 좀 마저 가겠습니다. 자락이라도. 노래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비밀 투표. 막. 다들 자기 찍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또 AOA 또 우리 천사들의 리더님이시고 또 동시에 제 친구이기도 하고요. 또 FNC에서 굉장히 오래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거의 저희보다 조금 늦는 정도? 그 정도로 되게 오래됐어요, 이 친구.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저 뽑은 사람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없죠? 전 잘 뽑겠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간다!
정신이가 가면 갈수록 잘생겨지고 있어. 곧 있으면 탑이 될 거야, CM블루에서. 난 너무 나만 생각했어. 왜, 무슨 일이야? 아, 웃겨. 재진이는 그러니까, 뽑았거든요. 아. 재진이는 기브 기브 하고 전 테이크 테이크 하고. 아, 제 인기 투표에서 정신 찍었어요. 아, 요즘 머리도 자르고 드라마도 찍고 진짜 너무 멋있고, 아, 요즘 진짜 잘생겨지고 키도 커서 연예인 같고, 베이스도 저보다 경력은 얼마 안 됐지만 진짜 잘한다. 그래서 부러운 친구라 막 그랬는데 넌 너 찍었구나. 난 아무도 안 찍어줄까 봐.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예. 일단 보컬들이 일단 선수를 이길 걸로 보고요. 가장 조심해야 될 선수가 어떤 선수죠? 가장 조심해야 될 선수는 일단 다크호스로 떠오른 드럼라인 최민환, 강민혁. 그리고 좀 특이한 분이 계세요. 그 베이시스트 이정신 군. 또 이재진 씨. 아니요. 팀을 선택하셨다는 분이 계신데. 네, 일단 투표 득득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일단 너무 행복하고요. 일단 한 표도 안 나올 줄 알고. 저는 너무 제 생각만 했는데 또 재진이가 제 생각을 해줘서. 나 0표 버틸 거야. 어쩔 수 없죠. 우리 정신 군이 인기 투표에서 일단 두 표를 획득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투표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제가 하고 진짜 획득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말도 안 되는 이런. 네, 안녕하세요. 네, FNC의 1호 개그맨이 송은입니다. 네. 인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민의 여지가 없네요. 너무 미안하게도. 네, 민혁이. 네. 어느 정도 넘어온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지가 먼저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자꾸 두드리면 되나 봐요. 맞나요? 개인적으로 그냥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만남을 가진 건 처음인데요. 아니, 만남이라고 하기 그냥 여동생이었으면 좋겠어서 투표를 한 표 하겠습니다. 언니, 랩 짱 멋있어요. 화이팅! 네, 저희가 만난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네, 연습생 때가 같은 록스럽게 합니다. 연습생 때 같은 방송거든요. 저희 룸메이트입니다. 솔직하게 발언 말씀드리면 좀 솔직히 우리 방이 돼지우리였어요. 정말 헝그리하게 살았죠. 저희가 이제 광고하고 있는 이제 치킨. 오! 그래. 그거를 우리가 너무 잘 됐더라. 너무 잘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때 현금 2만 원이었으면 제가 그 치킨 CF를 찍게 되니까 제가 기쁜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거 먹었는데 빈곤했었죠. 그때 진짜 돈 모아가지고 한 8명에서 치킨 먹어. 옆에 보면 공장 같아. 다 양기장.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 주에 좋겠어 PV를 같이 촬영한 혜정이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괄호에 있는 리너스가 가장 중요해요. 천사명이거든요. 인기 투표. 저는 망설임 없이 이분을 적고 싶습니다. 이분은 항상 제가 지쳐있을 때마다 재밌는 말로 저를 웃겨주시고요. 그리고 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항상 저를 웃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나밖에 없을 거예요. 정신이는 나를 뽑길 원한다. 기다릴게. 돌려본다. 누구 했어? 저요? 홍기요. 다 같이 저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사진과 추억을 남길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탑스타 용화 형과 이렇게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알았다.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아, 이거 꼭꼭 내보셔야 돼요. 저희 사이 좋아요. 저희가 다 오늘 컨셉은 주황색이고요. 저희 회사 로고가 주황입니다. 그래서 주황을 모두가 주황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황색이죠? 저희 회사 로고에 주황색이 있어요. 그래서 저 그렇게 들었는데요.
대표님이 귤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었구나. 네. 우리 FNC 가족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같이 웃고 떠들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게 15살이래요. 네. 아, 정말 어린 친구랑 있어가지고. 6살 차이야. 6살이면 삼촌인가? 맞지? 세영이는 몇 살인데? 저 19살. 우빈이는? 23입니다. 갑자기 여기 갑자기 먹구름이. 제가 이렇게 나이를 모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네, 저희 이제 FNC군들은 나이를 뛰어넘어서 네, 서로 사랑이, 사랑과 행복으로 넘치는 그런 FNC. 행복으로 넘치는. 행복으로 넘치는. 한번 웃을까요? 네, 모든 촬영이 끝나고 FNC FNC의 전 아티스트 분들을 다시 한 자리에 모셨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FNC 최고의 인기인을 뽑는 인기 투표 결과만이 남아 있습니다. 본인 예상 순위 몇이나 됩니다. 안녕하세요, 중요합니다. 저는 5위. 5위. 겸손 겸손. 5위. 몇 표로 5위 하실 것 같아요? 한 약 100명. 3표? 3표? 대표로 5위. 송은이 선배님은 네. 누가 1위 하실 것 같으세요? 민혁이요. 민혁이요? 그냥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 저한테 다른 질문, 다른 질문을 해도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냥 네. 민혁이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박강혜 선배님. 네. 오늘 몇 순위 하실 것 같아요? 몇 순위? 순위가 몇 등이냐고요? 네. 와, 한 표도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뽑았어요. 사교사! 사교사! 네, 여러분 지금 범죄 현장, 범죄 현장을 체포하고 계십니다. 네. 야, MC 모드 고독하니? 잠깐만요! 범죄 현장은 21살 차이다. 15살? 네, 민혁이랑 나도 20살 차이밖에 안 나. 네, 오늘 두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예. 다음, 여기 본인 찍으신 분 계시나요? 정신아 손 들어. 본인 찍으신 분. 정신아 손 들어라. 네, 저, 네. 아 누굴 가요? 굳이 뽑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다 좋아하는 멘트죠. 후배고 선배이기 때문에. 저도 저 뽑을 걸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가요대전 생각난다. 가요대전 생각나. 그거 뭐였어? 그거 뭐였어? 네, 이제 순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과연 인기 투표 대망의 1위 누가 되실지 3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도 있어? 3위! 3위! 세계적인 3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CM블루 종현 선배님 3위! 생활한 게 참 이런 보답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가 두 분인데요. 두 분, 야 남녀 한 분씩 하셨네요. 2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한나양과 정신 선배님. 네, 공동 2위 하셨는데. 진심 좋아해. 진심이야. 나 진심이야. 나 정신이 이번 모임 진심이야. 우리 한나랑 2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치워. 감사합니다. 15살이네. 우리 한나랑. 감사합니다. 정용아. 네, 대망의 1위. 제발 나였으면. 누굴까요? 정용아 아니야, 정용아? 괜히 투표했잖아. 아 1위 모두가 예상하셨는데. 나 인터뷰를 1위 AOA 신지민. 아~ 틀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용화 선배님 한 표도 투표 못하셨다고 합니다. 오 진짜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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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배님. 내가 왜 나를 인터뷰했니? 네. 이기 투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FNC 매거진의 첫 촬영장이었는데요. 고생했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네.